안녕하세요. 오늘은 타이틀리스트 SM7 웨지 고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지를 고르실 때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언의 피칭 로프트를 생각 안 하고 남들이 골라주는 기본적인 로프트들, 52도나 56도, 어프로치 샌드를 사용하면 된다. 여기에서 크게 미스가 발생합니다. 웨지를 고르실 때는 크게 생각하셔야 될게 로프트가, 바운스가, 그리고 블라인드입니다. 우선 웨지는 기본, 로프트, 바운스, 이 부분을 리딩 엣지라고 합니다. 리딩 엣지에서 바운스에 연결되는 각이 바운스 각입니다. 이 바운스 각이 커질수록 더 많이 튕겨내 준다고 보면 되고요. 바운스 각이 작을수록 더 많이 박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타이틀리스트 SM7 웨지는 각도가 46도부터 62도까지 피칭, 로브 웨지까지 나오는 제품입니다. 보통 웨지에는 네 가지 명칭이 붙는데요. 첫 번째로 피칭 웨지입니다. 피칭 웨지는 타이틀리스트 SM7 기준으로 46도에서 48도를 피칭 웨지라고 부릅니다. 피칭 웨지는 웨지 중에 가장 먼 거리를 쳐야 되는 클럽이기 때문에 바운스 각을 그렇게 크게 가져가진 않고요. 보통 SM7에선 08 바운스로 나옵니다. 두 번째는 어프로치인데요. 어프로치라고도 부르고 갭 웨지라고도 합니다. 두 가지는 같은 말인데요. 보통 50도, 52도를 갭 웨지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는 샌드 웨지. 54도에서 56도를 샌드 웨지라고 부르고요. 마지막으로 로브 웨지는 58도, 60도, 62도. 이세 가지를 로브 웨지라고 부릅니다. 요즘의 아이언, 일제 아이언의 기준으로 보면 보통 45도이기 때문에 웨지 두 개를 쓸 때는 50도, 56도를 가장 많이 추천을 하고요. 보통 45도 기준에서 웨지를 세 개를 쓸 수가 있다. 그러면 48도, 52도, 56도 이렇게 결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54도를 갖고 계신 분들은 54도를 샌드 역할로 사용하진 않고요. 54도는 50도, 54도, 58도나 60도 구성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웨지를 고르실 때 가장 실수하시는 부분은 이 리딩 부분에서 바운스 각이 각도가 크면 이 바운스가 들려서 윗부분 솔에 맞아서 볼이 탑핑이 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보통 웨지를 이런 식으로 세워서 뒷면에다 놓고 찍어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뒷땅성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운스 각을 최대한 살려서 가운데, 몸의 가운데나 앞쪽에 위치시키는 게 웨지의 미스 확률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보통 뒷땅이 많이 나는 골퍼다 하시면 오른쪽 손목이 빨리 풀려서 뒷땅을 찍는 경우랑 많이 찍어치셔서 내 스윙 자체가 히팅에 가까워서 뒷땅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랬을 땐 바운스를 하이바운스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10바운스, 12, 14바운스를 쓰셔서 클럽에 튕겨 나오는 역할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골퍼분들이 많이 가시는 골프장이 한국에서 말고 태국, 베트남, 이런 동남아 쪽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특히 태국 골프장 같은 경우는 지면 자체가 많이 튕겨내다 보니까 바운스를 너무 크게 가져가시는 거는 좋지 않다고 해요. 웨지를 선택하실 땐 내가 주로 이용하는 골프장 아니면 내가 치는 스윙 스타일에 따라서 내가 손목을 많이 끌고 들어간다, 좀 풀고 들어가는 타입이다에 따라서 웨지의 바운스 각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M7 웨지는 크게 6가지로 글라인드 형태가 나오는데요. SM6보다
한 가지 그라인드가 추가된 게 D 그라인드입니다. 제일 많이 쓰시는 그라인드는 M, F, S 그라인드고요. 그리고 이전이랑 똑같이 K 그라인드랑 L 그라인드는 사용 비중이 많진 않아요. 마지막으로 SM7 웨지를 고를 때 가장 큰 메리트는 글라인드 형태입니다. 글라인드는 솔 부분, 이 밑면, 밑면에 뒷부분, 캐비티 부분을 깎아놓은 모양을 말합니다. 우선 F 글라인드는 웨지의 솔 부분에 토 쪽, 힐 쪽을 많이 깎아놓지 않은 상태에서 밑부분, 바닥면, 지면에 크게 닿는 부분을 그냥 스퀘어하게 놔둔 제품이 F 글라이드 제품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풀스윙을 할 수 있는 클럽 위주, 그리고 멀리 치는 클럽 위주에서 F 글라인드를 사용을 해요. 다음 S 글라인드는 솔 부분 뒤쪽 면을 글라인딩 시켜놓은 모양입니다. F 글라인드랑 마찬가지로 풀스윙 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튕겨내주는 글라인드고요. 그리고 S 글라인드는 뒷면이 깎여져 있기 때문에 마지막 팔로우의 빠짐성이 F 글라인드보다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M 글라인드는 힐 쪽과 토 쪽을 길게 연결시켜서 글라이딩을 시켜놓은 제품입니다. 이렇게 되면 클럽을 오픈시키거나 그냥 스퀘어한 형태였을 때 다양한 샷을 구사시킬 수 있습니다. D글라인드는 M글라인드보다 힐 쪽이랑 토 쪽, 뒷면, 캐비티 라인 쪽을 더 깊숙이 글라인딩 시켜놓은 제품입니다. D글라인드는 SM6에서는 없었고요. SM7에서 처음 적용된 라인입니다. 하이바운스에서만 나오고 많이 튕기는 제품입니다. L글라인드는 M글라인드랑 같은 형태로 글라인딩이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로브 엣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로우 바운스로 나와서 컨트롤, 보통 샷 구사 능력이 뛰어난 분들에 한해서 권해드려요. 마지막 K글라인드는 F글라인드 형태로 되어 있지만 로브 엣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바운스 각도는 하이 바운스라서 많이 튕겨내주는 벙커샷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상으로 SM7 웨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SM7 웨지는 은색의 크롬 모델, 그리고 검은색 유광 모델, 검은색 무광 모델, 그리고 파란색이 섞인 검은색 모델이 한정판으로 출시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SM7 웨지를 쓰고 싶었지만 아니면 타이틀리스트 웨지를 쓰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글라인드 형태나 바운스 각이 혼동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내가 사용을 못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내 스윙의 특성이나 내가 어떤 미스를 자주 하는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댓글상에서 친절히 답해드릴게요. 다음 리뷰에선 테일러메이드 신형 버터 스파이더 X와 스파이더 미니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